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이게 몇 년 차시죠? 예, 올해 2011년도니까 만 5년 되네요. 5년. 아, 그 올해는 좀 해보시면서 뭐 새롭게 우리 자담 회원들한테 아로니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로니아 수학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조기 수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 수학. 예. 조기 수학을 왜 하죠? 노린지 때문에 일부 열매가 노린지 피해를 입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들을 미리 수확을 하면 네. 더 빠지지 않은 열매를 빠지지 않은 상태로 열매 수확할까봐 사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남들이 다 수확을 하기 이전에 먼저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빨리 팔려고. 예. 아 그래서 조기 수확 하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나요? 열매 과가 제대로 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로니아 그 효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나 어떤 진전 같은 거 혹시 있었습니까? 예, 지금 아로니아 같은 경우 너무 조기 수확을 하고 또한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린재 피해과 노린재 피해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보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아... 예, 찌그러진 이런 노린재 피해과인데 이런 피해과들을 사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수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이 아로니아가 제대로 익었을 때 수확을 하셔야지만이 예, 예. 우리 아로니아 소비자들에게 그 바람직한 아로니아를 공급함으로써 거기에 더 효능을 최대한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다른 분들은 아로니아 재배하는 분들이 사실 거의 수긍 안 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 아로니아도 블루베리와 같이 비료를 주지 않고 액비를 가지고 재배하면 분이 옵니다. 분이 온다? 예. 아, 원래 분이 좀 있긴 있잖아요. 조금 있는 사람들은 분이 있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아, 이게 저게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가까이서 촬영을 해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열매에서 화분이 넘칩니다. 분이 많이 보이네요. 예, 실제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가 재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로니아를 구매하겠다고 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 이 아로니아의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 잠깐만. 그럼 아까 나왔는데 액비로만 예를 들면 아로니아를 재배하면 아로니아의 분이 많아진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는 그 아로니아의 속성이 사실은 자기가 먹고 있는 자기 얼굴을 저는 표현하는 게 이 과의 표면이지 않겠는가. 그렇죠. 사람도 내장이 튼튼하면 그것이 얼굴에 보여지듯이 이 아로니아도 숙성이 됐을 때 보면 분이 온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분이 비료를 먹고 자란 놈하고 비료가 아니라 액비와 미생물을 많이 먹고 자란 것은 이 속의 성분이 다를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과를 먹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을 것 같은데 성장을 위해서 화학비를 주지 않고 예. 순수한 자연에 있는 풀인가 예.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것 같다 액비를 만들어서 혼용해 주게 예. 되면 성분이 달라서 예. 좋아져서 예. 고유의 분도 더 많이 나온다. 예. 그래서 생으로 먹어보면 저희가 비료를 줘가지고 재배한 것들은 이 아로니아를 어디서든 촬영을 해보시면 얼굴이 반질반질합니다. 그렇죠. 반질반질합니다. 예, 예. 우리 그 샤워를 말씀드리면 샤워하고 나서 파운데이션 발라놓은 것 같은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우리 아로니아 이 미생물이나 액비를 가지고 많이 먹고 자란 놈들은 얼굴 자체가 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아로니아를 생과로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이 압니다. 생과로 드셔보면 아 이상하게 맛이 자연스럽다고요. 뜰지 않다고요. 맞아요.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 교수님 거 예, 먹어보면 예. 확실하게 다르네요. 열려 있어요 사실. 이거 미국 짜리고. 예. 이것도 이제 독초인데 이걸 이제 액비화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예, 약간 좀 써주신 거네. 계속. 그러니까 저는 뭐 소리쟁이든 뭐든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재료만 되면 무조건 만들어서 그냥 쓰시면. 무 같은 거 같은데? 뭐요? 이게 뭔가 하면 산에 가면 칡. 칡. 칡짠 찌꺼기? 뿌리.
예, 찌꺼기. 아. 그래서 지금 칡을 600리터 통에 하고도 모지라서 이 밭에다가 전부 다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땅이 살아있어요. 이래서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마늘, 찌꺼기. 마늘, 고추 때. 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돈 싸구려를 구할 수 있는 것만 아니 저는 있지. 집에 나오는 것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집에 나오는 것만. 요거는 이제 저도 키토산. 키토산 액비. 이게 거품이 많이 나요. 거품 엄청 나네. 이게 세요. 예. 잘 들어요. 겨울에도 얼지가 않아 이게. 얼지도 않아요. 다 잘 진짜 잘 들어요. 제철에 뭐 일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그냥 주장을 할 때 보통 보면 콘티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집어넣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예. 이 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차곡차곡 대충 놓고 재놨다가 아 이렇게 놨다가 예 차곡차곡 대충 놔놨다가 놔놨다가 예 그다음에 차곡차곡 그 쌓여지만이 이 냉이 들어가서 보관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바로 막 싸지 말고 미리 예. 열어놔서 냉이 충분히 들어가게끔 예. 해놓은 다음에 예. 이렇게 쌓아야지 이상이 없다. 예. 예. 아 여기 수확 많이 하셨네. 이렇게 저장해놓고 몇 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까?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12월 말까지? 예. 12월 말까지 생과로 팔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예. 아.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마이너스 3도 정도를 둬도 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온도는 몇 도에 맞추세요? 지금 마이너스 3도입니다. 3도에? 예. 3도. 아, 마이너스 3도. 예, 마이너스 3도에도 얼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과일과 많이 다르네요? 예, 많이 다릅니다. 아. 왜냐하면 그 당분이 있기 때문에 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